마리오가 어 이거 뭐야? 60초 안에 다 해야 돼. 이걸 60초 안에 다 끝내야 돼. 죽었어. 빠밤 빰 빠밤 빰 빰.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록도사 꾸삐 꾸리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슈퍼마리오 되겠습니다. 꾸러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레고는 지난 3월 13일 닌텐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슈퍼마리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드디어 오는 8월 1일 전 세계 동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5월인가 6월쯤에 국내 레고 스토어나 토이저러스 같은 곳에서 예약 구매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해요. 우선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마리오 스타터팩이 그 주인공인데요. 여기에만 마리오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마리오 하나만 들어있기에는 조금 아쉬우니 뭐 주니어 쿠파도 들어있고 이 친구 이름이 군바래요. 저는 예전부터 버섯돌이로 알고 있었는데 신기하네요. 그리고 슈퍼마리오를 시작하면 나오는 맵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슈퍼마리오를 대표하는 물음표 벽돌, 토관이나 도착했을 때 슝 떨어지는 깃발도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박스를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좀 크네. 박스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이 친구 가격이 79,900원이란 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오. 여기까지는 기존의 레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네모난 상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오. 아 너무 귀엽다. 아니 나 무서운데? 아니 근데 무서워. 약간 영화 주온 같아. 가격이 79,900원이란 걸 감안하면 너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 세트에만 들어있는 이 마리오가 관건이더라고요. 일단 제품을 열면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와 아무래도 좀 레고가 친환경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설명서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QR코드로 디지털 설명서가 열려요. 아, 이 브릭이 여기 끼워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새로운 디지털 레고 설명서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넣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마리오가 왜 어떻게 켜지냐. 여기 뒤에 눌러볼까요? 오! 마리오가 켜졌어! LCD 화면으로 눈 깜빡임, 소리 반응 보여주기, 마리오 발에 있는 컬러 센서가 브릭의 색상과 각 피규어들의 바코드를 인식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외에도 레고 마리오에는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가 내장되어 있어 마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재미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제품은 레고 슈퍼마리오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팩에는 마리오 피규어 외에도 간단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맵과 주니어 쿠파, 군바, 그리고 각종 아이템을 포함한 총 7가지의 액션 브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물음표 블럭과 군바가 나오는 건 거의 국룰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게임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여볼까요? 자 방금까지 스타터팩을 살펴봤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확장팩 개념으로 나온 제품들입니다. 확장팩은 29,900원부터 뭐 49,900원, 74,900원, 79,900원, 99,900원 그리고 이 제품 149,900원짜리까지 있는데 이런 새로운 확장팩을 이용해서 나만의 게임 코스를 조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리오 피규어는 스타터팩에만 들어있다는 거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만 들어있니? 뿐만 아니라 파워팩으로 마리오 옷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총 4개의 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4,900원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마리오, 프로펠러 마리오, 빌더 마리오, 타이어 마리오로 변신이 가능하고 이 수트를 착용하면 또 다른 액션과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4개의 코스튬이 있고요. 전 마리오를 한번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벗겨주면 아 발가벗겨진 마리오입니다. 먼저 빌더 마리오 꽂아볼게요. 오! 마리오가 빌더가 됐어요. 빌더 마리오는 부수는 게 있을 때 자, 다음은 파이어 마리오. 오! 파이어 마리오는 그렇게 불꽃을 팡팡팡팡 던지는 그런 맛이 또 있죠. 앞으로 흔들어주면 앞으로 이렇게 제껴주면은 어이씨 그 마리오 불꽃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런 소리가 들어있네요. 소리 하나에 14,900원이라니 다음은 고양이 마리오입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마리오는 또 처음 보네요. 모자에 귀가 달려 있습니다, 노랗게.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고양이 마리오는 벽을 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소리가 들립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프로펠러 마리오를 한번 장착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펠러 마리오는 바로 이렇게 바닥에서 슝 하면은 소리가 또 특이한 소리가 납니다. 이 코스튬마다 특정한 액션을 취하면 소리가 다 다르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개 중에 굳이 하나만 사야 된다면은 이 파이어 마리오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소리 하나에 14,900원이라는 게 좀 뭔가 가격을 조금만 더 낮췄으면. 미니피규어 봉지에도 캐릭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4,900원이고 기존 미니피규어와 동일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미니피규어와 마찬가지로 랜덤이라는 거. 저는 징오징오 캐릭터를 뽑았고요. 이 징오징오는 마리오 카트 하실 때 그 먹물 쏘면서 도망가는 친구 있잖아요. 뒤쪽에 바코드가 나와 있어요. 이 바코드를 밟으면 약간 뭐 오징어를 밟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을 완벽하게 즐기기 위해 가장 커다란 대형 제품 쿠파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149,000원이고 부품 수는 1,010개로 가장 커다란 확장팩이에요. 마리오의 라이벌이자 최종 보스 쿠파의 성을 표현한 제품으로 그 이름답게 보이시나요? 이 거대한 쿠파 석상 피규어는 쿠파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와르르와 부끄부끄 눈 달린 꼬마 불덩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쿠파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리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마리오 맵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시작은 초록색 부분으로 할게요. 어쨌든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맵을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작. 마리오를 연결한 다음에 마리오 출발합니다. 동전을 모아서 군바다 군바를 밟아 죽이자. 이야, 마리오가 이거 뭐야? 60초 안에 다 해야 돼. 이걸 60초 안에 다 끝내야 돼. 죽었어. 이름모를 밟아야 돼. 쿠파 죽여야 돼. 쿠파야 죽어. 자, 다음 넘어가서. 이분의 동전을 몇 개를 먹었을 것인가. 우와!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게임성이 대단한 것 같은데? 친구랑 같이 즐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맵을 구성할 수 있고, 당연히 제품 가짓수가 더 많을수록 크고 다양한 맵을 구성할 수 있겠죠? 포관을 시작으로 쿠파 문양이 그려진 깃발까지 슈퍼마리오 메이커 레고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브리핑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 48개 도전. 밥 사기 합시다. 우리 밥 사기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자, 이걸 딱 밟고 엄청 밟고 여기 간 다음에 펴주고 간 다음에 이제 이거 타고 너무 많이 밟지 마요. 이야, 뭔지 모르. 제발 나 48개야. 도전. 밥 사기 합시다. 우리 밥 사기 합시다.